유난히 상큼해 보이고 예뻐 보인다 했더니 역시 젊은 농업인들의 작품이었네요. 네, 이 젊은 농업인들의 열정도 유난히 상큼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 딸기 묵은 정말 뭔가 젤리나 푸딩 같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공개 구혼 받으셨잖아요. 아, 결과 보고는 다음 주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은지 씨가 요즘 사신 방송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어서 고향 이곳저곳의 소식 엄영수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등장은 농촌의 혁명이라고까지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농 폐유물이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경북 성주에서는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주에 밀집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이른바 백색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이 많은 하우스 안에서 참외 수확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로 알려진 참외지만 성주에서는 비닐하우스 덕에 봄에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름 참외 못지않게 과즙이 아주 풍부하죠? 그러네요. 성주 참외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토양 환경과 일조량 그리고 중요한 당도를 결정하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좋은 참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 제게 마친 성주 참외 대령이요. 자, 참외 수확 말고도 마을 사람들을 바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넘쳐나는 영농 폐기물 수거 작업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었다. 날이 따뜻해지면 하우스의 습기가 차 비닐과 부직포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이게 땅속에 묻히고 토양이 오염되면은 그 오염된 땅에서 좋은 먹을거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농산물 깨끗한 환경, 깨끗한 토양, 깨끗한 물에서 우리가 먹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먹거리가 나오겠죠. 이날 성주군에서는 마을을 깨끗이 정비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이 열렸는데요.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논밭을 깨끗이 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많이 모이셨네. 가장 많은 폐기물은 하우스 교체 작업 때 나오는데요. 영농 폐기물 공동으로 수거해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 발생되는 영농 폐기물은 폐부직포가 연간 2,000톤 이상, 영농 폐비닐이 연간 4,500톤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 이상을 재활용 처리가 되고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안전하게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 있죠? 폐기물을 수거해 마을 청소를 한 김에 마을 외관 꾸미기에도 힘을 모읍니다. 네, 잘하셨네요. 자신의 막고 쓰레기장인데 이렇게 잘해놨잖아, 이제.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은 폐기물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아이고, 확 바뀌었군요. 마을을 위해 어르신들도 기쁜 마음으로 손을 보탭니다. 힘드시죠? 비어가 제일 많고, 예. 쓰레기를 팍 뽑는 사람들 다 일심 동체해가지고 쓰레기 다 치우고. 좋아예. 이래 해놓을 깨끗한 이밭 너무 오기도 보고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한 명품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